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서두 부분을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어구 한 어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절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4절 뒷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 그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개혁성경은 조금 가난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율법이 의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의로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플레로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셨을 때 쓰신 그 단어예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었대요. 율법이 뭘로? 의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서의 의로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대요. 오늘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별로 할 것도 없고 광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옛날에 저희 처제 남자친구였어가지고 나오면은 다 봅니다. 근데 이 소설적 요소가 너무 가미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영화였지만 근자에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 중 하나였어요. 그 내용 중에 광해군의 그 대역을 하던 광대가 그 신하들의 그 명나라 파병, 그 사대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자기 그 식민지 국가로서 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명나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파병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나라 파병과 대동법 시행, 토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 세금을 내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상소를 들은 뒤에 그 광해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4대의 예를 위해서 내 나라 백성을 사지로 몇만 명을 사지로 몰 수가 있겠으며 토지가 없는 이들에게도 지주들에 상응하는 그런 세금을 받는 것이 어찌 가당한가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지의 포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저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영화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 그 광해군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그 지키는 그 열정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백성들을 저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오면서 또 제 아내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목사를 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그들의 영생과 구원에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진짜 결의를 가지고 영화관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히브리어 자음 22자의 그 자음 값을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문자 고고학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수개월 동안 그 문자 고고학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히브리어 문자 그 파자라는 것이 이단들에게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단순히 문자만을 배우고 연구해서 그 문자의 자음값만을 갖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함부로 성경을 왜곡해 버린 경우를 문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됐어요. 그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성경을 고쾌하게 하는 어떤 세력, 방해, 그런 것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세 유대 신비주의자들인 까발라들이죠. 게마트리아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미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자음값과 그 자음에 매겨진 그 숫자들을 갖고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대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전부 그걸 갖고 히브리 자음을 갖다 놓고서 자기들이 소설을 써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니까 다 믿어버려요. 결국 그들의 그 문자 해석법은 타로 점 아시죠, 여러분? 요즘도 많이 보는데 그 타로 점에게까지 다다라요. 이게 성경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토라를 연구하다가 타로에 이르러 버렸어요. 근데 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그 열정이 그러한 점에까지, 타로 점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건 그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길흉화복,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인간들의 기륭화복, 그리고 인간의 자기가치 주장, 자존감 향상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 아닙니까? 토라가 타로가 되는 거는? 근데 오늘날, 원어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의 그 학습 내용이 대부분 그 까발라의 그 학습 방법에서 흘러나왔어요.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고작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상태에서 문자나 원어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이상한 괴물 같은 신학이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고 고서적들을 제가 이제 저만치 미뤄두고 성경 안에 있는 고 성경 내에 있는 단어들만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서 그 성경 원어와 그 문자 값을 제가 다시 찾았어요. 하나하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소프트웨어가 발달해서 툭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원어 성경 연구가 이단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연구 자체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무슨 뜻으로 주셨는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역사 내내 진짜 가치 있는 거 옆에다가 항상 비슷한 가짜들을 두어서 진짜 가치 있는 그것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 죽은의 심정으로.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한자 하나 다 써놓고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성경에서만 모조리 다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그 알레프. 제일 첫 단어거든요. 그 의미값을 제가 다시 찾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그 알레프가 들어간 단어들을 전부 찾아서 나열해 놓고 한자 한자 파자를 해서 성경이 그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 그 의미값,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걸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값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재정립해봤어요. 먼저 그 알레프라는 문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쓰인 경우만 쭉 찾아봤더니 870개가 넘어요. 그냥 앞에 맨 앞에 쓰인 단어만 찾았는데. 그리고 제게는 그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바꾸어 번역을 해놓은 신약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데 그것까지 내가 다 찾아보니까 신약까지 한번 히브리어로 다 찾아보니까 수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문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가 문자가 단어 중간이나 끝에 사용된 경우까지 찾아보니까 새카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자들의 문자값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맞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와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단어를, 문자를, 문장을. 그렇게 22자의 문자와 그 문자들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문장의 그 책의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며 그 책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성령 한 분이 쓰신 하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라는 책이라니까. 진리라는 책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 성경 자음 값을 통한 성경 해석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얼마나 성의가 없는 것인지가 더 분명해졌어요. 원래 문자라는 게 처음 쓰인 곳이 BC 3000년경 이집트죠. 그때가 이집트의 제3왕조 때였는데요. 그때 이미 이집트의 문자는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문자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도 수메르어나 아카디아어 같은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문자라기보다는 기호나 표, 부호 같은 쓰이기 문자 아시죠? 그건 곧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은 이집트의 그림 문자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소리로 줬잖아요. 근데 소리는 저장이 안 돼요. 지금은 녹음기가 있어서 저장이 되지만 그것도 저장이 아니죠. 소리를 저장하여 당신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문자, 그 소리를 그려놓은 문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문자가 있던 나라가 애굽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수시로 애굽에 들락날락하고 그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묵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요만큼씩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는요, 왕족이나 사제들만 문자를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시에 상형 문자라는 건 신각 문자라 해서 신전이나 제단에 이렇게 돌 있죠? 거기다가 신을 섬기기 위해 새기은 그런 신을 섬기기 위한 문자였어요. 문자라는 것 자체가요. 일반에게 통용되는 문자는 한참 뒤에 그 페니키아는 가나안입니다. 그 페니키아 문자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페니키아 문자가 만들어진 그 시대부터 물물교환에서 이 화폐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물교환은 내가 금덩어리를 하나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조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게 내가 필요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화폐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숫자와 문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필요해서 만든 게 페니키아 문자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문자는 장사하는 문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문자들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는 장사하는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지 뭐예요, 솔직히.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은 이 앞에 선 사람에게 자기가 유익한 거 빼먹으러 온 거고, 여기 선 사람은 이 머리들에게서 빼먹을 거 빼먹는 거고. 그 장사지 뭡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문자에 담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문자를 접할 수 있는 이집트 왕궁으로 당신의 백성인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 공주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그 정결 예식이 뭐였냐면, 정결 예식을 강에 나와서 하면서, 나일강에 나와서 하면서요, 자식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당시 여자들이요. 그래서 공주가 강에 나와서 목욕한 거예요. 목욕, 거기서 시원해서 목욕한 게 아니라. 근데 아기가 떠내려오네? 기도의 응답이죠. 달랑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왕조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데리고 가서, 그때 당시 모세 이름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18왕조의 모든 왕자의 이름이 다 모세예요. 그래서 그때 왕 이름도 투투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물이 낸 자라는 뜻인데, 그게 왕이 되면 그 앞에다가 그들이 섬기던 신 이름을 넣어서 투투 모세, 무슨 모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글로 간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문자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아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투투 모세, 그 애굽의 모세와 하나님이 낸, 물에서 낸 모세, 아랫물에서 난 모세와 윗물에서 난 모세가 대결하는 형국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예요. 물에서 난 자. 하나님은 당시에 인간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이나 제단의 돌에 새겼던 그 문자를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본인이 써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그림 하나가 그냥 진리라니까요. 성경, 말씀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열심으로 돌에 뭘 새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그림 하나에서 우리는 진리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그 그림을 역으로 사용해서 율법을 준다니까요. 꼭 그렇게 줘야 되냐고. 왜 하필 돌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 문자를 돌에다 새겨서 신에게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당신이 문자를 새겨서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진리는 니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여타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가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고 비유 잘 맞춰주고 그분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에너지로 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간을 섬기시는 신에 대한 그 지식. 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도 될 수 없네? 이걸 아는 거.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는 그 그림에 다 들어있는 위대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던 애굽의 문자를 이제 전부 뒤집어서 그 문자로 주셨어요. 모세가 아는 게 애굽의 그 그림 문자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주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나중에 아람어로 바뀌고 지금의 알파벳도 거기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전부 그 문자를 뒤집어 엎어서 하늘을 담은 내용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쓰는 문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내용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면 알레프라는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인 소의 그림에서 온 거예요. 처음에 그 문자는 소였어요. 소. 소 그림 이렇게 된 거. 머리 뿔 달린 소. 근데 그 소가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다리 꼬리 다 그릴래니까. 그러니까 환유되죠. 머리로 환유돼요. 그냥. 그 머리만, 뿔 달린 머리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소머리. 아, 이거 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인간끼리. 그렇게 축약되고 환유가 돼요. 그러면서 소머리의 두 뿔이 이렇게 하늘로 향하는 그것이 소라고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그림 문자가 그 형상, 그림을 버리고 부호화되기 시작하고 그게 표문자화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BC 1400년, 1300년 어간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을 때부터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양을 쑥 빼버린 거예요. 추상화가 상을 버린 그림이죠. 내용만 담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림이 형상을 버린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문자가 그림에서 부호화되기 시작해요. 차치하고 인간들이 첫 문자로 소를 그려낸 건요. 당시 인간들에게 있어서 소라는 존재는 힘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상징이었고 농사에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이었으며 그리고 거부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소는. 나중에는 고기까지 내줘요. 그때 당시에도 소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의 상징이었어요. 소가. 첫 단어.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의 원천. 당시에게 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집트의 태양 신인 그 라신, 파라오가 그 라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거든. 그 라신의 땅적 현현이 소였어요. 멤피스에다가 큰 소, 가장 그 우량한 소를 하나 갖다 놓고 금으로 장식해 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제사 지냈단 말이야. 애굽 사람들이. 라신의 땅적 표현이었어요, 그게. 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내가 니들 구해냈는데 니들 나 섬긴다고 한다. 니들이 나 안다고 그래. 그래 한번 광야에서 니들이 아는 나를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그 소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소예요. 소인데 진짜 살아있는 소예요. 귀걸이를 뽑아서 어떻게 이만한 소를 만들었겠어요. 소의 장식을 만드는 거예요. 귀걸이로. 왜? 이 귀걸이라는 건 내가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도 그 종이 나 주인이 좋아서 안 나갈래요? 그러면 기둥에다 대고 귀를 뚫은 거죠. 왜? 언약의 기둥에 귀를 뚫는다는 건 네가 이제 언약을 알아먹고 나를 드디어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넌 내 거 나가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귀걸이에요. 근데 그 귀걸이로 소를 만들었다는 건 나는 이 성경과 세상을 소로 볼 거야. 소로 들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인간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라신의 현현, 그 소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를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소, 그래, 그게 네 신, 네 신이지? 그게 나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성경에 계속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라는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다 소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도 소, 불교도 소, 다 소. 근데 그 소는 내용이 없는 소예요. 그 소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편적 아담들의 신관은 나의 섬김을 받아 내 귀걸이를 뽑아서 주는 거니까 나의 섬김을 받아 나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는 신, 이게 보편적 아담들의 신관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면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너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내가 섭섭지 않게 섬겨주기는 할게.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목은 아담들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의 뿔이라는 건 성경에도 뿔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그 성경이 뿔이라는 단어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와요. 뿔이라는 단어. 뿔이라는 건 외부 세계로 향하는 일종의 그 안테나 같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뿔이라는 게. 그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 세계의 그 에너지와 정보를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게. 그게 뿔이 가진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뿔이 위로 향해 있었어요. 문자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신의 존재를 향해서 이 초월적 경외를 나타낸 거예요. 나의 에너지, 나의 존재됨의 근원은 저기서부터 와. 나는 저기서 힘을 얻어 살 거야. 라는 의도였다니까요. 뿔이 위로 향해 있었어요. 알레프, 첫 단어, 첫 글자의 의미가. 그런데 그 창조자나 신의 무한성 또는 그 천상의 힘에서 자신의 힘을 길어올리는 그 유한자인 올바른 인간의 그 자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해. 이 뿔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연구하면요,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뿔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이렇게. 알파벳 A가, 알레프가 알파벳 A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위로 있었다니까, 원래 이렇게. 근데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서 힘 얻어서 사는 거구나. 이게 사람들의 지금 현실 인식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 기도해도 개뿔이랑 응답도 안 해주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 거야. 돌아가는 옆으로. 근데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이것이 고정이 돼버려요. 이게 알파벳 대문자 A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이 뿔이요. 땅을 디디고서는 인간들의 다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선악과목은 아담들의 실체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형이상학이 ethics, metaphysics가 윤리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론, 신관이 인간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 지금의 신학이 그렇다니까요. 인간들을 위한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지향성이 이제 급기야 땅으로 귀착이 되어 A, 알레프, 알파가 땅으로 꽂혀버리는 존재의 삶과 그 삶의 주체가 초월 속의 신에서 세상 속의 인간에게로 전이가 돼요. 인간들의 관심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요? 그 알레프라는 첫 문자의 의미와 그 문자의 변형 과정 속에도 그렇게 진리가 그대로 녹아져 내려와요. 인간은 누구이며 점점 이렇게 니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니들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흙에서 온 자들이 땅을 향하여 다리를 뻗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닙니까? 흙으로 지은 자들이 인간이 누구이며 그들의 지향성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소인 내가 살린다 그 문자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변해가겠지만 니들의 실체는 그거지만 그래도 니네는 내가 살릴 거야. 알레프. 그러니까 문자라는 걸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는 곧 성경이고 성경은 곧 이 세상 천지만물 전체를 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다른 말로 이 세상 천지만물이 전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나 절실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건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성경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인지 몰라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가 땅에 심기고 하는 이 모든 이게 다 성경이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도 다 성경이에요. 다 말씀이라니까요. 그 내용이 산과 들, 물과 하늘, 새와 바람, 나무와 풀 모든 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건 말씀으로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 된 것이 없고 모두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해야 있어라 그랬더니 뿅 생겼다. 그냥 이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나라 말로 하셨을까 그때는? 방언?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천지만물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예요. 모든 것이 이 법칙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고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하는 거지 사실은 원자라는 것 자체의 99.9999%가 진공이라니까요. 그럼 모든 게 다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법칙, 전기력의 법칙이나 이런 걸로 붙들고 있으니까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색깔인 것처럼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 말씀, 법이 빠지면 진공인 거 없음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현상계에 묶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진공을 뜯어 고치고 치장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모든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의 현현이에요. 그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내면 그러면 이제 아 이게 그거야? 라고 하면 더 이상 아, 꽃이 지니 안타깝다. 여기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꽃이 피니 아름답다. 저는 슬프던데요. 그 예수님이 샤론의 꽃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붙는 그것이 꽃이 만개한 거거든요. 그건 떨어지기 위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껍데기에. 그러면 그를
그 현상계에서 풀려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물론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러나 그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그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들은 거기에 그대로 묶이게 되는데 그게 땅에 속한 자, 땅에 묶인 자, 지옥을 사는 자라고 하는 거야. 그 확실한 예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성막을 주셨어요. 글을 주었고 문자도 주었는데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백만 중에 모세 이외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말씀을 줬는데 그게 뭔지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으로 줘야죠. 그 말씀을 그림으로 준 게 성전이라니까요. 성막. 줬는데 글자를 아는 이가 없네. 그냥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으로까지 줬어요. 성막. 야, 이게 사실은 그런 그거야. 이렇게 성막, 성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바로 세상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호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성전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를? 엘로힘, 엘로힘으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 태초에 뭘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왜? 이게 3인칭 단수라니까요. 바라, 동사가, 창조하다 동사가. 근데 엘로힘은 복수라, 쌍수란 말이에요. 그거 안 맞아요. 그걸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엘로힘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도대체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문자에 갇힐 수 없는 그분. 알레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분. 그래서 그 아마르라는 동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런 문장이 나오면 항상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 하나님. 문자로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엘로힘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늘과 땅이라는 것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이걸로 하나님을 설명해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엘로힘으로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줬는데도 인간들은 못 알아먹고 그 성전에 묶이듯 인간들이 세상을 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묶여서 그 땅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사서 3경의 그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64괘 이렇게 우리 태극기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 그림이잖아요. 아니 진리를 깨달았다는 어떤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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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살아요. 근데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착각을 하고 하여튼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민초들이 글을 몰라. 그러니 그림으로 설명해 줘야죠. 이게 8괘, 64괘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 놓고 흔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윷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독에 걸린 뭐 하여튼 낙, 백도 뭐 이런 거. 그게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이 주역 64괘 가지고는 점을 치고 윷을 갖고는 놀이를 하고 앉았네. 진리는 왔다 갔다 팔아먹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런 거예요. 주역 같은 거. 진리를 설명해, 사서삼경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먹고 문자도 모르니까 그럼 그림으로 줄게.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계에서 진리를 알면 이거는 아 그거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면 그게 뭐? 죄.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법 이거를 돌판에 새겨서 성전에 넣어서 주었더니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섬기고 전쟁 갈 때도 꼭 가지고 가.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로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의 제사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그 성전 안에서 제사만 열나게 지내고 있네. 희생제사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그 희생제사가 뭔지를 제사를 통해 알았으면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세상이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준 거라면 여기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문자로 우리에게 준 거라면 아 그게 그거예요 라고 내 신비에 그걸 새겼어 진리로. 그럼 그게 필요 있다 없다. 그 다음부터 돌판은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꼭 심장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 성경을? 무슨 부적처럼? 머리 아프면 비구자고 차 뒤에다 꼭 두고 다녀야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거? 그게? 그럼 그게 부적이지 뭐예요. 불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불경을 만나면 태워버리고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그건 그들이 불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경전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죠. 금강경에는 진리라는 말이 수천 번 나와요. 진리, 진리,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에 도달해야 돼. 그리고 반야심경은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끝나요. 근데 진리는 뭐야? 근데 답이 없어. 모든 종교가 다 그런다니까요. 하여튼 그들도 야, 불경은 진리를 알기 위해 준 건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 허연 종이에다가 먹으러 써놓은 거기에 묶여 있어? 아니, 진리 알았으면 그거 태워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사람들도. 부처? 그게 섬기는 거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하냐? 그게 뭐라고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태산이 요만해요 여러분. 동산이에요. 큰 산이 아니라. 근데 왕들이 제사 지내러 간 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맨데 그걸 왜 못 올라가고 있니? 그런 거라고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부처를 섬기라고 줬니? 니들 보고 진리를 알아 부처가 되라고 줬잖아. 그러면 그 부처를 죽여. 그런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네. 불교가. 우리만 그걸 예수 십자가 피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뭔지를.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까지 거에 안 묶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고 나면 내가 그동안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그걸 섬기느라 내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면 니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섬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나, 그리고 도대체 이런 나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면목 없지만
찬송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에 자꾸 무슨 의미와 가치, 의미와 가치가 있죠. 왜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냐고. 근데 여전히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으면서 그게 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피 좋아요. 이게 다 이루었어요. 그게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그걸 그냥 섬기는 거라니까요. 지금 시중에서 십자가 십자가 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루어냈으니까 야 우리는 네 마음대로 사세요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또. 그게 다 했다? 그래 그러면 뭐 그래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이 돼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일전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장사됐다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장사됐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막벨라굴. 막벨라가 무슨 말? 양우리. 양우리는 구약에서 뭘로 쓴다? 성전. 그러면 우리는 전부 성전에서 죽는 거네요? 그죠? 옛 성전에서 내가 거기에 묻혀서 옛 성전과 함께 죽어야 나는 살아나는 거라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어디다 갖다 놓으라 그랬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있는 거기에 넣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전, 그 양우리,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옛 성전과 함께, 율법과 함께 죽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서 죽으면, 무덤을 하나 쓰면 다시는 거기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때 되면 추석 때 가서 제사 지내고 벌초하러 가서 또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안 가요. 그 무덤에. 부정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죽어 장사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헐려야 할 성전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죽은 거다? 예수 안에서 죽은 거다. 이게 바울 신학의 백미죠. 그래서 바울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 율법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막벨라에 장사됐잖아. 옛 성전에서 죽었잖아.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거기에 묻혀 장사된 자는 그 예수에게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 그 성전으로 가면 안 되듯 그 예수에게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리는 자가 막 살아요? 그게 방종을 조장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림이 뭔지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섬기는 종교로 이해를 해서 열심만 부리고 있는 이들은 아직 옛선전에서 안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시퍼렇게 살아서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뭐라 했어요? 막벨라 굴. 근데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척하는 게 뭐다? 좀비인 거예요. 강시.
거기서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이들은 율법이 그 율법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이 의로 깨달아져서 의로 완성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 4절이 담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의로 완성이 됐다는 건 율법과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생명이라 그러네 하나님이. 아, 이 율법,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통해서 이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았더니 이 껍데기에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의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아? 완성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면 나를 묶는 율법은 폐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의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폐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나쁘냐 그래요. 또 나중에는 그렇게 율법은 의를 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의를 발견하고 율법을 버리면 그가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성경을 그냥 소리로만 보고 듣고 읽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율법에 갇혀버리게 된다니까요. 현상계에 갇혀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애를 써요, 제가 아주. 한번 종이가 있으신 분은 제가 읽는 걸 받아 적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 책상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풍취비우 과성두 장기훈음 백청루 창해노도 레방막 벽산수색 대청추 귀심염견 왕손초 객몽빈경 제자주 고국 존망 소식단, 엄파강상 와고주. 한글만 알면 이거 다 받아 쓸 수는 있죠. 예? 쓸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소리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소리를. 근데 뜻이 뭔지를 모르겠죠. 아는 사람 있을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모르시네요. 제가 뜻글자인 한자를 소리로만 지금 읽어드려서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굳은 비바람이 성 머리에 불고 습하고 역한 공기 백척 누각에 가득한데 창해 파도 속에 나는 이미 어스름 푸른 산 근심 어린 기운이 맑은 가을을 둘러싸네 돌아가고 싶어 왕손초를 신물나게 보았고 나그네의 꿈에는 제자주가 서울이 자주 보이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안개 자욱한 강위에 외담배 누웠구나. 인조반정으로 제주도에 유배간 광해군이 쓴 시거든요. 자, 의미를 말씀해 드렸더니 아, 아까 그 소리가 이거였어 라고 이제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소리로만 읽게 되면 그 내용이 가진 진의를 읽지 않고 읽어내지 못하고 소리로만 읽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소리로 읽어드린 그 그 소리만 갖고 이게 뭘까 하고 추측하여 뭔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글은 소리 문자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아,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아니요. 그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는 명나라였다니까요. 중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건 20세기 초 신해혁명 후에 중화민국,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서 중국이지 청나라, 명나라, 아이, 그 신해혁명 전에는 청이었죠.
중국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세종 때, 4대 왕 때 무슨 중국이 있어요. 그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요. 나라 안에, 나라 가운데 어떻게 소리가 다 다르니? 한자를 갖고 하는데 그걸 읽는 소리들도 다르고 이 소리를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록도 못하고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소리를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훈민정음이에요. 그것도 20세기에 와서 주시경 선생이 한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이 한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고작 100년 전에. 근데 그냥 그걸 문자대로 이렇게 보고 그래 오리가 자는 자에게 심리 가주라 했으니까 가주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풍취, 비유, 과성두를 추측하여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의 진리를 선생이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가르치는 자를 함께 보내주마. 니들이 니들 나름대로 그걸 받게 되면 희생제사 드려. 그러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제사만 드린다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내가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라고 우리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니들한테 가르치는 자 함께 보냈다니까. 아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왜 죽임 당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언제 이런 제사 드리랬니? 그랬잖아요. 아니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드리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성전문을 막아서서 너희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읽어봐도 희생제사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서 아니 사실은 그 문자의 내면에는 그걸로 예수의 제사를 알아 그 제사 안 드릴 수 있게 돼 라는 거였다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줬더니 문자에 묶인 이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18편 18장 6절 보세요.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과하하고 과동하는 게 뭐예요? 응? 독수리들은 과하하고 들짐승들은 과동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만 적어놨어요 지금요. 그죠?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독수리가 여름을 지나고 들짐승이 겨울을 지난다는 뜻은 뭐예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44장 2절 보세요.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지요. 개동시는 뭐예요? 새벽녘에. 그래요? 왜 새벽녘에 사람들과 나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다가 내 상식대로 읽다가 그냥 막히면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진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보면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율법이 의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완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사용된 단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신 주님, 진리의 씨를 품으신 주님이 율법을 의로 플레로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완성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율법,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율법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의로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걸 그렇게 알아먹는 일을 의인이라 그래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원효라는 사람이 의상하고 같이 유학 가다가 무덤 속에서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는 시원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이야. 그래서 아, 모든 건 마음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의상만 가서 화엄종의 대장이 되고, 원효는 금방 파괴하고 머리 기르고 술집 와서 술 먹고 아들 설총까지 나와서 이두문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인들이 원효를 섬깁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원효라는 이름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그 물 먹고 모든 건 마음에 담겨있다 그러고 개차반처럼 술집 가갖고 애까지 낳았다 그러면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이래요. 진리를 알아.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섬기는 이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냥 그것도 자기들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대조되는 게 뭡니까? 영과 육이죠. 육은 죄와 사망의 대상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 안식, 사랑, 그거와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그럼 육은 이미 그 본질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근데 그 본질이 죄인 육이 뭘 하든 안 하든 그건 죽어요. 뭘 해서 그 죄가 죄 없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육을 자꾸 개발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육이 얼마만큼 성숙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를 성경이 자기의라 그래요.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그 내용, 내면지상주의로 옮겨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표피인 세상의 변화나 세상이 가치라고 우기는 것들과 무관하게 그 속에 담긴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만을 가치 삼아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성도가 관계하고 있던 현상계는 불로 확 살라지는 것처럼 돼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불로 태우겠습니까? 겁주려고? 그렇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라는 터와 그리스도라는 침만 남아요. 현상계는 다 타고 진리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 어떤 것도 말씀과 관계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면, 그러면 뭐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말씀을 담고 있던 껍데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놈부터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차라리 때리면 좋겠어. 어떻게 이를 악물고 맞아보기는 할 텐데
무적게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이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가이오.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걸어간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도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받고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되게 불가능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편지까지 써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어떻게 네가 진리를 알았니? 누구 와서 나에게 이 얘기 해주는데 그 진짜더라? 너무 기뻐갖고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아들을 낳은 아비로서의 나에게 그 말씀을 받은 네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또 다른 아비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나는 그게 제일 기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응? 삼박자 축복?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성경 문장은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 이 세 개 중에 범사 잘됨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제일 뒤로 가 있죠? 그 범사가 잘된다라는 단어, 그 범사라는 단어는 하는 일마다가 아니라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위의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준 모든 것, 파스, 그걸 범사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위의 것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은 모든 것, 그건 우리가 겪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오도스, 이게 잘 됐다, 잘 됐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유라는 부정사, 이거는 이게 그 종은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붙은 단어가 호도스예요. 길, 진리. 그 모든 게 진리로 좋게 너에게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원함이야. 이오도스. 꼭 성공해. 모든 일은 다 잘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 모든 게 그게 다 진리거든. 그게 너에게도 그렇게 좋게 유호도스 그렇게 진리로 좋게 보였으면 좋겠다. 다 진리거든. 그리고 그게 바로 네 유기 푸시케가 유호도스 그 진리로 들어선 좋은 길로 들어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강건한 거야. 그게 꽉 찬 거야. 몸이 건강한 거야가 아니고요. 그것이 강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걸어간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너에게 더욱더 그런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인사말 쓴 거란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꼭 건강해야 돼. 이거를 근데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카드로 써주더라고. 그거를 여기서 잘 돼서 꼭 성공하라고. 그런 말 아닌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읽고 보고 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 좋은 진리 그것 안에서 다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 계속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고 그게 진리의 사람 아니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길에 올바로 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만사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성경을 꼭 안 갖고 다녀도 돼. 그게 진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다윗도 주에게는 주 안에서는 흑암과 빛이 하나입니다. 일반입니다.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입니까?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 빛으로 나타냈다면 빛이 어둠이고 어둠이 빛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고 났더니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 구원의 현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흑암과 빛이 하나네요. 그런 거예요. 그 성도는 율법을 먹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낳는 이들인 거예요. 죄를 먹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율법을 완성된 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라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나누는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도 그 양쪽을 통하여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요 방법이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악으로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차곡차곡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걸로 요만큼만 맞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을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오죽하면 그분을 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무.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인식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를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놨을까요? 필요도 없잖아요, 저거. 어디다 써먹어요, 저거를?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지구만한 게. 근데 지구는 은하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조그만 별이에요. 이 안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지구, 그 중에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거기에 예배드릴 건물 예배당도 없는 서만화 교회, 거기에 우리. 아,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네. 거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을 이렇게 낭비를 하셨냐고 거기다가. 그거는 우리 보고 로켓 만들어서 탐사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맞니?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만드신 분은 그거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땡깡 부려서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막 자해해갖고 막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분이냐고, 그분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큰 분이 나 같은 거에 행동 하나하나에 무슨 영향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내가 누구고 네가 내 앞에서 누구인지 좀 알아먹어. 그러면 돼. 그게 생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걸 너에게 줄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로켓만 만들고 있네, 이것들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생명으로 쏟아부으셔서 거저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그냥 알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이는 그 이해 삶 속에서 어떻게 방종과 막 사는 삶이 그냥 그렇게 튀어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그리로만 가시냐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큰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왜 했냐 그랬더니 아버님 생일이라 축하 전화를 한 거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솔직히. 말도 안 해줬는데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앞에다가 다 놓고 상 위에다가 전화기를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지 엄마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다 울었죠. 왜 울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동안 무엇으로 힘들었으며 우리 아빠는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를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대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애가 무슨 큰 선물을 해준다고 제가 기뻐했겠어요. 무슨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뭐 존경하는 아버님 이런다고 제가 기쁘겠어요. 그냥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 아빠가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애가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님 힘내세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를 닮아갖고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러 기차 타고 가자. 그때가 제일 두근두근두근 하거든요. 훈련병들은 어디로 가나 또 어떤 고참을 만날까.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보안사령부 그 보안대장 집차 하나 격추를 해서 그 열차를 논산에서부터 쫓아오셨어요. 나는 몰랐죠.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거기다가 오이소백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반찬 다 싣고 쫓아가라 라고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그때 아들아 너는 내가 지켜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또 어떤 상황으로 내가 내던져질까 이것 때문에 괜히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놓지 않고 지금 쫓아오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 하나님들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날 그렇게 쫓아왔구나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라고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잘난 희생제사 양면마리 소면마리 갖다 놓고 내 할 일 다 됐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당신이 노력해달라고 이게 무슨 기독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그냥 종교예요. 율법은 의로 완성됐습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이렇게 밀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사오니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욱더 깊이 침잠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